그냥 네이버에서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를 검색을 하시면 이게 나와요. 저렇게 그죠?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이쪽에 로그 아웃을 누를게요. 그냥 그럼 밑에 보시면 나오죠 선생님. 쇼핑 인도 노년 디자인 가구 사장.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 좀 이따가 가입한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블로그만 연동되는 게 아니라 모두 스토어판 네이버 예약이라고 또 있는 거 아시죠? 어? 그런 거 다 연동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시작하기 있죠. 이걸 눌러요. 그러면 네이버로 그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전에 전화 온 게 이거야 이거. 제가 디자인 체크하는 이어폰 있다고 했죠? 그 중 고력이 붙으라고 들어보셨죠? 운전하다 보면 나오죠. 고력이 붙은 거. 매출만 550억이니 탁총물 회사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다 몇 개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나중에. 왜냐하면 회장님이 천만 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렴 매출도 하시잖아, 그지? 그리고 종류별로도 만들 수 있다. 무료고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럼 어쨌든 새로운 톡톡 만들기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보세요. 그냥 건너뛰어도 돼. 블로그만 할 것 같으면. 블로그에 아까 저희 보셨잖아요. 그죠? 블로그에 회장님 하는 거. 그럼 이거는 보세요. 스토어팜 알죠? 뭔지. 할 거예요. 스토어팜 물건 올린 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 쇼핑. 아시죠? CPC. 그 광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 결제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 예약이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 다음에 스마트 플레이스 모두. 그죠? 이거 다 부동산 고시원 이거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블로그만 할 것 같으면 이거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개인이잖아요 지금 일단은. 그죠? 사업자 있으면 사업자 하면 되고요. 이렇게 사업자 하셔도 되는데 일단 개인으로. 그죠? 다음을 가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사진하고 프로필명하고 휴대폰 번호하고. 그죠? 그럼 이렇게 사용 신청을 하잖아요. 다 넣으시고. 그러면 네이버 언니로부터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아까 저처럼 블로그 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용 신청 있잖아요. 자, 아이고 꺼버렸네. 자, 보시면 블로그 다 있으시죠? 블로그 열어보세요. 자기 블로그. 저희 블로그 열어보면 일단 여기 점 3개 그죠 회장님? 점 3개 눌러서 이게 나온다고. 사용 승인이 나면 여기 요 톡톡 있잖아요 그죠 블로그에. 네.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차피 모두 지금 박준호 선생님이 다 돼 있잖아요. 보면 모두에도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토어팜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어떻게 해요? 뭐 전화번호 보고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요 네이버 톡톡을 해놓으면 네이버 안에서 주어지는 서비스에 다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놔야지. 그리고 실제 많이 오고 문의가 이쪽으로도 보면은.